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그 다음에 신일섭 이데일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곰베랭크와 함께 같이 또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개인들이 시장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떠받쳐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한 주였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빅테크들 실적이 연달아서 발표가 될 예정이 이번 주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오늘 첫날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분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탑3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 지난주부터 답답합니다. 돌파구는 과연 없을지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도 계속 관심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안 된다 그러면 더 안 되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지금 이번 주에도 발표될 한국의 GDP 역시나 제로 마이너스만 안 나면 다행이다랄 정도로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들 쪽에서 매크로 지표 쪽에서도 부담 가는 내용들이 많죠. 특히 달러 강세 그리고 또 금리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쪽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여파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쪽과 함께 이를 모두 다 종합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까지 이끌어지는 모습들인데 일단 삼성전자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바라보게 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그래도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이 선전하는 쪽들을 더 챙겨보는 게 맞겠다는 뉘앙스는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바이오주가 그 가장 큰 선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섹터 중심의 대응들은 충분히 일단 대응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으로 약간 지수는 무거워도 나머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를 한 가운데 그렇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 연결되고 있는 어떤 SMR 소형 원자료 관련된 종목들과 직접 투자하고 중간에 에너지 기업까지 연결되면서 시장의 변화 특히 앞으로 이쪽에 대한 전력원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쪽들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는 말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관련주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관련주가 움직이긴 하는데 혹시나 조금 더 열린 투자자라면 미국이 이를 핵 관련된 쪽들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핵심주 쪽으로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국내는 말 그대로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는 계속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주에 대한 시각들 여전히 강합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업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11월 달부터 이어질 ETF 설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ETF 설정으로 설정의 초기 자금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겠느냐라는 쪽들은 의문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시점에서 배당주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는 시즌이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챙겨보는 건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계속 또 관심을 갖는 전략 특히 배당주는 사고 배당을 받는 것보다 배당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수익도 챙기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이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섹터를 잘 선별해야 된다라면서 원전 그리고 이와 함께 금융주 언급해 주셨고요. 그다음 신일섭 의원은 오늘장 어떠한 탑3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바이오주 뭐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다 세팅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이라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먹으면 됩니다. 자, CDMO 대장주의 초강세, 아까 바이넥스도 나왔지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에서 지금 가장 돋보이는 지금 그 스탠스를 보이면서 지금 일단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팜이 또 초강세입니다. 지금 그 mRNA라는 지금 그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의약품이 나오고 난 뒤에 RNA 의약품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RNA를 교과서에 있지만 만들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런 코로나 시기에 만들었다가 대성공을 거두는 바람에 그게 폭발적인 역할을 했죠.
코로나가 가져온 아주 악영향도 많지만 이건 굉장히 선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T판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를 주력으로 만들면서 RNA, 지금 그 의약품의 어떤 대세로 나가는데 필요한 이 수급적인 부분을 CDMO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에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그 발전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 자사 물량을 받고 있고, 바이넥스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캐파로 나가는 것이고, 바이넥스는 셀트리온이 이제 CDMO를 포기한 물량들, 예, 이런 것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닉입니다. 제닉이 진짜 주가가 미쳐버렸거든요. 근데 목표가는 더 미쳐버렸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만 5천 원을 했는데, 물론 증권사 목표 주가 타임 호라이즌이 있지만 6개월, 12개월. 지금 과열권 87.75거든요, RSI. 자, 과연 19,000원에서 35,000원을 갈 수 있을런지 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개월 동안 7배 상승했는데 다시 여기서 2배가량을 불렀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두 달 반 만에 비트코인 다시 9천만 원 돌파했고, 치즈버거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남자라는 걸 보여준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대세로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저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지금 아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수섭 위원이 말씀하신 게 이번 주는 CDMO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석 달 새 7배나 오른 종목이 있었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더디다 보니까 그런 종목도 있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또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두 배 가까이 더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 비트코인 뭐 지금 트럼프 좀 우세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트럼프 관련돼서 비트코인 강하다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 세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